후보가 이제 렐 상대하는 게 아주 쉽지만 않지만 분명히 후반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오, 클리어의 투패. 확실히 피어엑스가 정말 다양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진행될지 바로 가겠습니다. 최근 그 동부의 왕 잡을 때도 광동 테디의 스몰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깊숙이 와드 하나 봤고요. 어? 안 보였죠. 안 찍혔습니다. 와드가. 어? 네. 일체 체크는 안 됐고요. 아, 그렇군요. 나스카 입장에서는 작작 좀 해라 제발. 네. 그만 쳐라. 스폰지가 화면에 잡힌 게 진짜 불었어요. 헤나의 스펠을 다 뽑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교환이 나왔네. 그리고 스폰지 화면에 잡힌 게 있죠. 테디의 라인전의 편함을 한 번 정도 제공해주기 위해 신짜오가 붙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았지. 한번 뭔가 상황 만들어봤고. 물론 잭스도 멀리 있진 않습니다. 아, 잭스 있는 걸 알죠. 네, 이게 3대3 교전이 되면 사실 잭스 쪽이 힘이 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올려다 스턴 걸고. 게다가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왔어요. 반격 들어가고. 아리가 중간에서 먼저 들어. 네, 아리가 먼저. 아리가 먼저. 날라왔어요. 아리 흘려온다. 이거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망갔습니다만 데미지 긁으면서 2대1 교환 가스펍을 등장! 보통 두 라인은 지더라도 한 라인에서 힘을 바탕으로 오 이거 데미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미드점프 립싸움. 근데 아리가 또 그대로 지나쳐서 와요. 이러는 냈고요. 간신히 스펀지 일단 잘 밀어냈고 예순이요. 카르마가 시간밖에 없어서 데미지가 좀 없긴 하거든요. 양쪽에서 때리면 신발밖에 없어서. 자 그래도 엑스큐 오 밀러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CC 폭탄이죠. 좋아요. 네. 그럼 한번 여기도 물어보자. 네, 먼저 싸워봤어요. 자, 이렇고요. 물어보죠. 이거 테디에게 길이 들어가면 테디. 야, 이거 잘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아직까지는 보존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 스펀지도 다시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갑자기 한번 뒤에 한번 느리게 만들어 놓고 대단한 대단연의 마수. 이러면 정말 잡았어요. 오 예. 또 끌려 들어간다. 했다가 죽고. 아니 이거 헤나의 의도된 설계였나요? 그런가요? 이거 있는 거 다 쓰면서 이런 메타 변화가 있을 때 신체를 장착했냐 안 했냐가 팀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날라지는 게 너무 크죠? 트렌디한 뱀프. 주로 좋은 모습이 많아요. 스펀지부터 일단 때리고 가요. 엑세큐트 벤젤라 막 때려가지고 예 반격은 반격까지는 안 되고 타워는 날아가겠네요. 이거만 밀고 빠져도 예. 아리가 오히려 매혹을 피해주고 이거만 밀고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엄마! 라인동이! 근데 많이, 여기도 많이 체력이 별로 없어요, 타워가. 용 직전에 쓸 궁을 다들 이렇게 쓰면서 상황을 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현타한테가 붙은 이 시점. 다 왔다! 네, 마오카이 구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타이밍.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그럼요! 구연 포트패라서 거리 조절 잘못하면 매혹 연계되면서 사람 터지거든요? 아니, 진짜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아, 물러날 곳이 없어요. 아, 포메이션 일단 뭉쳐 있습니다. DRX 5대5로 네. 다르다. 문제는 자리를 이렇게 잡잖아요. 미드 줘야 돼요. 이게 있었어요. 줄게 왜 이렇게 만나요, DRX는? 아니, 그래서 자율주행 탔어요. 잭스가 탔어요 이걸. 나오고 이게 근데 반격. 와, 또다시 기사. 왔다. 예슈 파이디스. 나가 다 죽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클로작 될 중. 또 엑스큐트 넣어야! 이번에 거의 우인구 아니었나요? 물러날 곳이 없었는데 지하를 뚫고 들어갔어요! 야, 물릴 수 있다. 봐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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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가봐, 좀 가봐. 살았어요! 이미 작업 들어갔죠? 이거 바로 어떡할 겁니까? 네, 플랜타 체크. 이거 무서워요 네. 지금 네,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네. 이왕이면 나온 김에 싸우자. 나오긴 네. 나와야 돼요. 나오긴 나와야 돼요. 위치하는 데가 없나? 아 엄마! 조작포 근데 아리가 아리 터면 없는데 아리 끌었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예. 그래 나스카리 여기로 쫓아가면서 흔들리지 마. 이게 더 길게는 못하네요. 네. 한 명이 없는데 핵심 아리가 없는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서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이거는 그러면 DRX한테도 기회예요. 네. 이렇게 엑스큐트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5대5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예. 대전을 맞고 아우 나이가 플랜타가 만졌어요. 그리고 뒤쪽에 렐 마크했고 예 엄마
렌더! 내가 아리 위치 아리 해적 상황이 아 빅폭이 돼버려요 지금 진짜 터졌어요 이거 그리고 쿵키고 운명 예. 그리고 아리가 떨어지면서 조냐 빅폭 합격 빅방 아 달려 아 이거 지금 하나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헤디 아 헤디 맞은 격투 아 몇 명 살아남나요 네 명 죽었습니다 비어엑스 미드 쪽의 포킹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긁어놓으면 장로 먹으면서 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렇군요. 일단 한번 벗어났고요. 사실 궁 교환만으로도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네. 아 도둑이! 아, 도둑이 빈집 털고 있어요! 도둑이야! 이쪽에서 그래도 클리어를 체납기가 아, 아파요. 아파요 오히려! 아 이거 왜 이렇게 세요? 난 깔리 철저히!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네. 그리고 이쪽에서 빈집이 아,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아, 나이 한 자기 뽕뽕 저거! 아니 피어엑스 경기 왜 이렇게 잘하나요? 엑스 뒤에 자기 뽕뽕 완전 사기입니다! 어, 어! 아, 클리어! 아니 이거 못 치는데요, 라스칼! 라스칼 막을 수 있네! 라스칼 막으려면 형 죽어요! 네, 깔끔하게 청소해드립니다! 아니 이거 딜이 깔끔하게! 형 죽는다니까! 아, 네. 이거 본딜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죽으면 어쩌라고요? 라스칼이 긁고 있습니다! 얼굴 긁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넥서스 깨치다! 빛을 놓아도 안 돼요! 넥서스 깨면서! 치즈!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와 오늘 밀러요. 자 깊숙이 빨아들이면서. 와 레레 시원한 피지. 이거 현빈이 불린다 이거. 아 이거 내 일자리네. 해봐. 우리 천천히 여기서 쌍각 보자. 쌍각 보는 거야 이거. 봐봐 볼게 마오. 봐. 봐줄래. 끝내자.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드디어 이기네 진짜 드디어 아 나 힘들어 가자 아 살려줘 대신 아 드디어 이겼네 좋다 드디어 이겼네 아 진짜 나 이게 아, 기억이 안 나 야 이게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근데 고생했다 수고요 유현 씨 고생했어요 정한 씨 드디어 이기네요 정한 씨 수고했어요 아 드디어 아 누구한테 이겼다 그지 네,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아, 지금 9연패 했었죠. 뭐 상대팀이 뭐 어디건 간에 네, 해나 선수가 진짜 충분히 딜을 뽑아줬고 말씀하신 뭐 9연패 끊었고 네. 네. 그 9연패 상대가 뭐 젠, 광, 티, 디, 젠, 티, 한, 웨이, 케, 네. 뭐 디 뭐 이랬는데 다 지나갔어. 남은 경기만 잘하면 됩니다. 퓨어 엑...